네, 안녕하세요. 여교사 홍보팀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극장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배우님과 감독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무대로 오실게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 여교사를 연출한 김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영화 보고 아직 충격을 가지고 계시길 많으실 텐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빙글에 웃고 있어가지고 아마 네, 그 영화 보고 아마 궁금하신 점이나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은 거 되게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여교사 관객과에 대한 시간을 되게 많이 마련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오셔서 같이 저나 또 배우분들이랑 이렇게 또 한 번 더 관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주변 분들한테 애 하나 살린다 치고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교사에서 효주 역할을 맡은 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다양한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영화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요즘에 리뷰 같은 거 많이 찾아보니까 여러분들도 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네, 좀 참고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교사에서 최영 역할을 맡은 유인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가 아마 다 보시고 나시면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호 쪽이 많았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가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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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께 재밌었다고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여교사에서 신자 역을 맡은 유원근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보시면서 보시고 나서 이제 궁금증 같은 거 혹여 있으시면 제가 제 인스타로 메시지 보내면 제가 폭풍동 복장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칭찬할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말 이제 하루 따뜻한데 많은 좋은 일들 이렇게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관객분들께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직접 객석으로 가셔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스터입니다. 출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중에.